우선은 그 대본을 처음 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인터넷 검색창에 이곳을 검색하는 거였어요. 구남도를 치니까 하시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굉장히 그 높은 곳에 하늘에서 찍은 이 섬의 전체적인 풀샷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소재를 몰랐기 때문에 뭐지 싶었는데, 일단 소재가 주는 뭔가 이 진중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저희들 분야에 나름대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주는 것도 또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대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저는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도 뭐 모든 요소들이 많겠지만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정말 재밌었고요.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제 뭐 롤에 대한 뭐 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감독님도 뭐 워탑을 하고 싶지 않냐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없었고요. 또 거기다가 또 연출 맡으신 유승환 감독님, 뭐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 역시나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 역시도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좀 흠칫 놀랐는데, 저도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저도 촌스러워서 좋았거든요. 네.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 성준이 씨. 네, 꾸밈이 없어요. 사람이 꾸며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좋게 감독님을 진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까 지섭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내로서 경험이 가장 적은 배우로서 정말 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지금도 이 선택에 단 한 번도 네, 후회한 적이 없고요. 너무나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는 관객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관객분들이 판단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함도라는 가슴 아픈 역사적 소재를 다룬